자, 이제 음악이 바뀌었는데요. 좀 경쾌해졌죠? 네, 이번 춤은 어떤 춤인가요? 네, 이 춤이 바로 지르박이죠. 네, 지르박 음악이 지르박 경쾌하게 시작했죠. 이거는 좀 그래도 많이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. 맞아요. 지르박. 네, 가장 많이. 네, 저희가 지르박 종류가 참 많습니다. 네. 많은데 아직까지는 가장 많은 춘향 그런 지르박이죠. 일자 지르박이라는 이제 별명이 있습니다. 네, 이 지르박은 이렇게 변형해서도 많이 추는 것 같은 느낌 보니까. 그렇죠. 네. 네, 라틴 댄스들은 이제 처음 기본기만 서로 다를 뿐이고요. 어느 네. 정도 이제 진전이 있으면 이제 호환이 되죠. 마치 퓨전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. 나중에는. 네, 우리 이재우 의원님께서는 이 지르박 많이 쳐보셨죠? 예전에 쳐봤죠. 예전에? 더 오래돼서 네. 지금 옛날 생각 기억 더듬으면서 보고 있습니다. 네. 그 옛날 생각해보니까 어때요? 느낌이? 글쎄요. 그래서 저는 오래돼서 여기에 대해서 좀 멘트가 그런데요. 하여튼 옛날에 오랜 세월은 안 하고요. 네. 잠시 했었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즐기고 있습니다. 네. 이렇게 또 지르박 보면서 추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. 그러게요. 우리 네. 그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에 손을 이렇게 마치 꽈배기처럼 이렇게 네. 하는 동작이 나왔죠. 네. 저런 동작은 이제 미국의 그 스윙 댄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동작이었어요. 스윙 댄스에서 네, 많이 볼 수 있는 네, 그런 걸 보시고 어떤 분들은 아 이게 스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. 네. 굉장히 경쾌하네요. 경쾌해요. 네. 네. 지그재그라고 하는 동작이거든요. 네. 동글동글하게 도시는 거는 이제 로터리 지그재그고요. 이렇게 지르박을 치면서 표정은 이렇게 좀 밝게 하고 그러면 안 되나요? 밝게 할 수 있어요. 네.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연자분께서 네. 약간 긴장하신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방송이다 보니까 약간의 긴장이 또 되긴 할 거예요. 그렇죠? 네. 네. 실제로는 아마 굉장히 재밌게 하실 거예요. 그렇죠. 이게 춤추면서 서로 이제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말을 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렇죠. 합니다. 이렇게 가까운 동작 네. 이렇게 할 때 이제 물어보죠. 언제쯤 오시는지 자주 오시는지 이렇게 네. 물어보기도 합니다. 네. 이제 조금 풀린 것 같아요. 그렇죠? 네. 네. 조금 이제 표정이 네. 좀 밝아지는 그렇죠. 느낌이 드는데요. 몸놀림도 훨씬 이제 네. 좀 흥이 나신 것 같습니다. 그래요. 이 사교 댄스는 시연할 때보다 현장에서 할 때마다 재밌어요. 댄스 스포츠는 또 시연을 할 때가 네. 또 품위가 더 느껴지지만 이런 면이 아마 소셜 댄스하고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렇죠. 네, 우리 라운드 선생님도 연주하면서 네. 그렇게 웃으시는데요. 네, 지금 보니까 보고 계시는데요. 네, 네. 시연자분들 네. 보고 계셨어요. 본인도 너무 이제 연주하면서 또 흥에 겨운 거죠. 그렇죠. 네. 아까 잠깐 그 말씀하실 때 평생을 무도인과 함께 사셨다 이러셨잖아요. 네, 그렇죠.